정호철 인사쌤입니다. 요 카페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차원배열하고 포인터 관련된 문제이고, 이차원배열이 나왔을 때는 행 대표 주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저께는 그래도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찌뚝찌뚝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A라고 하는 거는 이차원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0행에 1, 2라고, 10이라고, 자, 그리고 22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1행에 44라는 값하고 55라는 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차원별 같은 경우에는 행 대표 주소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에 0행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A에 1행이 있는 거다. 열 대표 주소는 없나요? 없어요. 열 대표 주소라는 건 없다. 그리고 여기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101번지이고 여기가 102번지가 되는 거예요. 102번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메모리상에도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100번지다라고 가정하면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뭐 2차원배열이다, 3차원배열이다, 4차원배열이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누기 위한 거지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연속된 공간으로 할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1차원배열도 마찬가지고 1차원배열을 그냥 논리적으로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행 대표 주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행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값, 그러니까 첫 번째 주소 값, 그러니까 여기는 100번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2번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라는 거하고 su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i라는 공간하고 sum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었죠. 자, 포인터 변수 p를 이렇게 만든다. 자, 그리고 이 p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a의 0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행 대표 주소가 되는 거죠. 행 대표 주소 몇 번이에요? 100번이란 말이에요. 100번, 100번지. 그래서 여기에는 1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을 만났죠. i는 1값을 초기화시켜 놓고, 여기다 1값을 이렇게 초기화시켜 놓고, i가 4보다 작냐, 1이 4보다 작냐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참거짓 참이에요. 얘는 참이니까 여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요거를 수행하겠죠. 만약에 중괄호가 없다고 하면은 폼은 다음에 있는 딱한 문장만 그포 안에 속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썸에다가 플러스 는 누적산하는 거죠.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썸은 썸 플러스 어떤 값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괄호가 있기 때문에 p 플러스 i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지금 p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엔 100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i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1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101 되는 거죠. 요 안에서 얘기하는 건 101이 되는 거예요. 자, 고 101번지의 값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100번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101번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2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를 썸에다가 누적산하겠다. 썸에는 0값 들어가 있었으니까 22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 해주니까 i 값은 이제 2가 되는 거고, 자, 1을 가지고 비교. 2가 4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또 썸에다 누적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값을 누적산을 해준다. p 플러스 i다. 지금 p에 얼마 있어요? 100 그대로 있잖아요. p에다가 뭔가 대입을 하거나 그런 거 없었으니까 100 더하기 2 하면 102가 되는 거죠. 102번지의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44라는 거잖아요. 44하고 22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66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3이 되는 거죠. 자, 3을 가지고 비교. 3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3이 4보다 작니? 작아요.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3이 4보다 작니? 작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썸에다가 누적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p 플러스 i를 먼저 해가지고 p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 그대로 있단 말이라. 100하고 3하고 더하게 되면 103이 되는 거고, 103번지의 값이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3번지의 값은 얼마예요? 5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6하고 55하고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럼 1 떨어지고 1 올라가고 6, 7, 8, 9, 10, 2, 1 올라가고 121이네. 그래서 여기에는 썸에는 121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두 자릿수 나오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수를 할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올라가야 돼. 일단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4가 되는 거고, 4를 가지고 비교. 4가 4보다 작니? 참거짓 거짓이란 말이에요. 4하고 4하고 같이 작진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 블럭을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는 지금 썸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썸에 121 들어가 있죠? 그래서 121이 출력이 된다.
I 값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포문을 돌리면서 I 값이 최종적으로 4라는 거. 이게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그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이런 게 나온 거 이런 거. 이런 거 나왔을 때 I 값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교 시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I 값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썸값을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12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21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차원 배열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행 대표 주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행 대표 주소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행 대표 주소는 각각의 행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소값을 가지게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문제이고,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2차원 배열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풀이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문제로 웃으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